수습 기자 되면 경찰서 기자실에서 며칠 동안 씻지도 자지도 못하고 노숙자처럼 살게 될 텐데 그때도 그럴까? 네? 먹을 거라고는 선배들 욕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생각날 거라고. 밥이요? 언론 시장의 미래는 온라인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여기 디지털 뉴스부가 제일 기다려졌습니다. 뭐? 언론 시장? 미안해.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알고? 예. 그 온라인판 신문 편집하는 곳입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그게 그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 편집국이 따로 있고 여기 디지털 뉴스부는 제일 중요한 부서죠.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단신들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되도록 눈에 잘 띄는 되도록 자극적인 타이틀을 단. 오, you are fun. 야, 얘네들 뭐야? 어? 딱히 내가 가르칠 게 하나도 없네. 똑똑하다. 집에 좀 갑시다, 집에. 자, 한번 해봅시다. 어, 근데 이거 거짓 안 될 것 같은데. 제목 낚시의 달인, 전설의 기레기. 맞네, 레전드. 한준혁, 매일한국 디지털 뉴스부 공식 지정 낚시꾼. 사람들이 말하는 기레기. 그게 나고 내가 이러고 산다.